꺼가지고 네. 이렇게 한번 넣어보세요. 요거는 무슨 비법이에요, 스님? 저온조리예요. 저온? 네. 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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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비드? 수비드를 어떻게? 주워들었어요. 자, 이게 저온으로. 네. 팔팔 끓을 때 끄고서요. 네. 약간 50도, 60도 내려갈 때까지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자, 이렇게 네. 이제 해놨어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좀 건지신 다음에 네, 건져요. 네. 이 육수에다가 그냥 닭육수잖아. 아, 그렇지. 그죠? 어떻게 보면 닭육수죠. 네. 닭가슴살 육수. 혹시 냄새가 조금 날 것 같다 싶으면 생강즙 조금만 넣으면 돼요. 네, 생강즙을 좀 네. 넣으시고 많이 누린 냄새가 좀 있다 하면. 네, 채소는 가장 단단한 것부터 넣으시는 거예요. 네네네. 단호박이 조금 더 껍질 때문에 단단하죠? 네네. 그리고 또 감자도 넣으시고요. 어느 정도 반 정도 익었을 때. 아, 이제 호박하고 감자 좀 어느 정도 네. 익었을 때. 때 이렇게 브로콜리를 예. 마지막 단계에서 넣었다만 빼면 돼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건지세요. 네. 팔팔 끓여가지고 채소의 어느 정도 색도 살리고 네. 채소의 어떤 식감도 살리고 새파랗죠? 자, 이제 요거 가지고 냉채를 해주신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중요한 네. 우리가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네, 냉채 소스. 소스. 네. 그래서 먼저 식초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네. 그다음에 배즙 조금 배즙. 넣어주시고 네. 아, 식초에 배즙. 그리고 간장은 요만큼. 그리고 이렇게 마늘도 좀 넣어주시고 마늘 좀 넣고. 이렇게 고추기름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매콤한 거. 네. 고추기름을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요. 좋죠, 좋죠. 이렇게 한 다음에 차가버섯 이제 드려야 됩니다. 네, 맨 마지막에 네 차가버섯은 온도가 좀 안 올라간 상태에서 드시는 네. 게 가장 좋아요. 혹시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여성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네, 다이어트에도 버섯이 좋은데요. 버섯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보통 영양소 하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얘기를 하는데 제6의 영양소가 식이섬유입니다. 예, 그리고 제7의 영양소가 이 항산화 성분, 컬러푸드인데요. 이게 두 가지 다 들어있죠. 또 이 식이섬유 자체가 포만감을 높여주고 장운동을 항진해주기 때문에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면역력도 높여주는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해서 반복으로 이렇게 한 세트씩. 네. 네, 이거 한 세트만 드셔도 괜찮아요. 네. 바쁠 때는 샐러드처럼 그냥 드시고 나가면 네. 돼요. 지금 저희가 좀 미리 나눠드렸거든요. 저희가 세팅하는 동안에 네. 한번 맛을 좀 보시죠. 뭐 여기에 지금 뭐 아까 조혜경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단백질도 있죠. 온갖 채소 다 있죠. 안 건강할래? 안 건강할 수가 없어요.